저는 비혼주의자니까 오늘 고모랑 단판을 짓고 제 주관을 좀 또렷하게 고모한테 전달하고 싶긴 해요. 이제 여러 가지 가족 상의를 많이 했다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기운 좋은 고모가. 고모도 못하면 이젠 누구도 못해.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결혼하면 가족이 생기잖아요. 같이 모여갖고 밥을 먹고 이러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러고 사는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고모님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의상을 봤을 때 몸이 열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옷감이, 제 열은 옷감이거든요. 찬바람이 부는데. 저 연세 되면요, 열이 불이 나요. 잘 만났다. 단판 지으러 왔다, 오늘. 단판 지으러 왔다, 오늘. 우리 고모가 이제 우리 조카를 초대를 해서 결혼하지 않겠다는 조카의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고모가 용기를 내서 눈맞춤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고모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결혼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의 삶의 큰 미래를 생각하라라는 외롭지 이야기로 않게 살라고.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비혼이라고 딱 나는 비혼주의 닫아버리면 아예 남자 만날 생각도 없고 그냥 나의 삶엔 결혼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지. 근데 이제 오히려 옆에서 자꾸 내가 지금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데 계속 억지로 놓고 그러면은 이거 더 다친다? 나도 비혼주의자였어. 사실은. 지금까지. 근데 비혼주의자였는데 이거 차영아 씨 들은 모두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10월 1일 날 결혼한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예? 아. 선 발표 후 약속을 한 거예요? 네. 우린 사귄 적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본인이 나 후배 누구랑 결혼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누구냐 이름만 대라. 그러니까 이름은 될 수 없고. 그랬더니 그 기자분이 진짜 이름은 안 쓰고 후배 팬 모양가. 후배 팬 모양가. 시간 남밖에 더 있어? 사랑이 담긴 눈맞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아니 이제 저기 가슴 세트 뒤에서. 갑자기 데려가서. 내가 이제 근데 진짜 근데 양상경님이 엄청 사랑하셨나 보다. 아 그거는 당사자들 간의 문제니까. 그치. 이거는 사랑을 내 사랑을 받아줘 이런 문제니까 이분 차이하고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랑이 또 찾아오면. 오면 간대니까. 아니, 오면 또 다른 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타이밍에는. 그렇지.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고. 아니야. 그냥 일이 이 사람한테는 안 나타난다니까. 봐봐 시간이 없어. 그래. 주말 되면 뭐 유도 배우지. 이거 도자기 해야 되지. 걱정하지 마. 유도장에서 만날 수도 그럼. 있고. 도자기 인데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맞아. 누군가가 할 수도 있고. Oh my love, love, love. 나의 로망이었어.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서로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생각이 서로 다른 것은 그만큼 건강하고 강하다는 거야. 아, 예. 그죠? 생각이 그렇지. 다르다는 것은. 그렇지. 자, 결제하는 순간입니다.